안녕하세요. 불의 자식 내려왔습니다. 어머, 오빠. 어서 와라. 안내 녀석이 불의하다는 건 정말 아는 게요? 아유, 그럼요. 할아버지 제삿날을 잊어먹진 않았잖아요. 불의 자식은 아니에요. 할머니 어디 가셨니? 바다에 나가셨어.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내려왔어. 아이고, 야야야야, 넘어진다. 난 안 넘어집니다. 오뚝입니다, 난. 할머니. 그래, 넌 내 새끼가 아니야. 선문대 할망 새끼여. 그래, 한라산 귀신이 댕겨. 절 받으세요. 저를 고생했지. 잘들 있었냐?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그래, 어서 앉아서들 일들 해요. 아, 아이고, 먼 길에 좀 빠지시면 어때서? 한 매마다 이렇게. 아니, 이거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아, 차봉이 옛날에 내가 빠지면 혼백 왔다가도 그냥 가 돌아가. 자, 어서 닭이나 푹 과. 닭 백숙이라면은 뻔뻔했어. 예, 고맙습니다, 아저씨. 사람은 살랑살랑 좋다. 백숙배는 쫑쫑빵쫑 좋다. 거기 여차 여배는 간다. 연예배는 갈석 간다. 좋다. 여도산나 여도산나 인사나 아빠라면 살랑살랑 아이고야 아이고야 숨차다 그만해. 할아버지가 저 수평선을 넘어가셔서 영영 돌아오시지 못한 게 작년이 44년이니까 올해가 45년이네요. 그간 걸 뭘 따지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제가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 할머니 45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세요? 그 유사스러운 얘기 하지도 마라. 이젠 얼굴 생긴 것도 가물가물해서 생각이 안 난다. 저한테 엎이세요. 아이고, 나 아직 걸어갈 힘 있어. 네 놈한테 엎일 지경이면 안 살아, 이놈아. 에이, 한 번만 엎여보세요. 그래, 이번 한 번이다. 아이고, 이 녀석. 바람은 살랑살랑 해떠빼나 흥청망청 기어차 요배는 간다 요내비는
할아버진 애비 나이 일곱 살 때 징용에 끌려가셨어. 그로부터 40년을 할머니는 혼자 사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셨어. 예, 하범아. 넌 어째 해마다 오늘만 되면 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 아이고, 놔주세요, 개수 씨. 할미 고생했다는 얘기라 내가 듣기 싫어요. 아이고, 아어머님 고생하신 거 애들이 알아야지 누가 압니까? 아버지, 더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할머니 일생이라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범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우리 선문대 할망 새끼가 이 할미를 얼마나 끔찍해 한다고. 오늘도 할미를 웃기려고 너풀너풀 춤을 춘 녀석이야. 아줌마! 아줌마! 아, 누구요? 아, 저 성혜예요. 갑자기 웬일 무슨 일 있어? 오늘 할아버지 제사 모셨어요. 그래 음식 좀. 안 돌리면 어때서? 미안해 아줌니. 별것도 아닌 걸 괜히 잠만 깨워드려서. 그릇은 내일 보내줄게. 응? 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야 잘 가. 그냥 잠만 끼웠네 그냥. 잘 놀렸냐? 네. 아유, 애써 따서 그리 앉아라. 됐다, 응? 됐어. 그래, 수고 많았다. 내년부터는 제사 음식 돌리지 말아요. 응? 왜?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 먹을 게 많아진 제사이라 그렇다. 아니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죠. 노인분들은 안 보내면 섭섭해서요. 웬 이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심지가 깊어. 얘는 우리 새끼가 아니에요. 선문대 할망 새끼라 애늙은이 같은 소리를 잘해요. 예. 너 그 500란 얼굴은 한 개라도 찾았냐? 언젠가는 만나겠죠. 아이고 얘기 그거 꿈꾸지 마라. 우리 성구는 꼭 해낼 거예요. 아유, 엄만 자관 오빠 굉장히 믿으셔. 예, 믿어봤자야. 아, 전설 속에 있는 얘기가 아유, 어떻게 현실에 나타나냐. 놔두어요. 하고 싶은 거 하게. 아이고, 이제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네, 놔둬요. 애들 먹게. 아이, 저 할머니 드세요. 안 먹어. 아, 그래, 좀 먹어. 성애도 먹고. 자자, 너도. 500장군들이여! 그대들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줄 것이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형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힘만으로는 그동안 나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일이야. 최근에 내 뭐 별일을 하든 너희들한테 다 맡겼잖아.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잘들 해냈어. 이 앱이 이제 70이야. 나도 좀 쉬자. 하셨대요. 글쎄 지금 전화가 바로 그 전화야. 오늘 충격회의에서 밝히셨다는 건가요? 엄마, 할아버지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 그러셨다는구나. 왜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글쎄다. 아, 이제 뭐 연세 생각하시고 물러나신 거지 뭐. 작은 엄마는 할아버지가 그만두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혜선이, 나는 예측했었어. 벌써 석 달 전부터 모든 결제권을 두 아드님들한테 전부 맡기셨었잖아. 엄마, 나 지금 할아버지한테 다녀올게요. 어디 가셨어? 여행 떠나셨어요. 여행이요? 네, 저 여기저기 인사 받으시는데 귀찮으시다고 떠나셨어요. 혼자서요? 네. 어디로 간다고 말씀 없으셨어요? 네. 호텔 전면을 동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해돋이를 정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언제쯤 착공할까요? 기본 준비만 다 해놓고 기다려요. 네, 이 호텔을 지어서 줄 사람이 있는데. 아, 기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아직 받을 사람의 의증을 떠보질 못했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호텔을 기증한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우신다고 자금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할아버지, 제주도라면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투자를 못하게 하셨잖아요.
아버님 그런 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연고가 전혀 없는 땅은 아니잖아요. 떠나오신 지가 오래되긴 했어도 바로 아버님 고향이에요. 투자를 막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버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주도를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으시다고. 우리가 투자 한다고 제주도 옛 모습이 그대로 지켜져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고향을 우리에게 숨기셨어요. 언제나 혼자 내려가시고요. 재작년인가 우리 식구 모두 내려갔을 때도요. 할아버지 태어나신 고향에 좀 가자고 전라도. 거긴 가서 못하냐고 피하셨어요. 그래서 혜선이랑 둘이서 남원을 돌아보고 왔죠. 그날 저녁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멋대로들 그러느냐고요. 아버님 고향에 무슨 큰 비밀이 있나 봐요. 그나저나 제주도에 호텔을 지신다니 앞으로 여름철 지내긴 좋게 됐어요? 그 호텔을 지어서 누구한텐가 기증을 한답니다. 아니 기증이요? 그게 누구예요? 아무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운명이세요. 저 아저씨, 저기, 아빠, 할머니였어요. 잡녀 할머니였어요. 아, 해녀 말이에요. 할아버진 죄인이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겠다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간청까지도 거절당한 거예요. 혜선아, 어떤 할머니인지 알아봤냐? 아빠, 할아버진 우리에게 밝힐 수 없는 무서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빠, 어떡할까요? 저 아직 할아버지 만나지 않았어요. 여기 할아버지하고 같은 호텔이에요. 혜선아, 올라와. 할아버지를 감시해서는 안 돼. 할아버지가 원치 않으신데 그걸 캐로 들어서는 안 돼. 아빠, 할아버지 친구분 집을 알아놨는데요.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여쭤볼까요? Thank you.
좀 드세요. 기운 잃으시면 큰일 나세요. 싫어. 어머님, 죽 따뜻할 때 좀 드세요. 네? 아유, 내 걱정 말고요. 갈 길들 가. 애비 오늘 출근해야 된다며. 아, 이제 학생들 소집 일이에요. 성애도 어여 출근 오고. 네. 애미 이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딨냐. 오늘 우리 밭 김 매는 날이잖아. 네, 어머님. 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그래요. 아이저 어머님이 이러고 계시니까 공장할 수가 없잖아요. 아, 좀 드셔야 저희들이 움직이죠. 아이고, 애미야. 애비야. 예. 너희 이미 성질 몰라서 극성이냐. 먹고 싶으면 내가 숟갈 찾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 출근할 테니까 시장하시면 꼭 드세요.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시끄럽지. 예.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할머니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 시끄럽다. 오늘 물 때가 언제야? 점심 먹고 해요. 엄마, 왜 그래? 우리 형편에 엄마가 꼭 잠질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얘 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기야? 할머니 뜻이야. 아, 그죠. 우리 집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노인이세요. 아, 발칙한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좀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 좀 이끌어보세요. 도대체 이 집만 해도 그래요. 우리보다 형편없는 집도 초가집은 뜯어내고 기와 올려요. 우리 정도면은 개량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안 더 하나 그런 집에 시집가면 될 거 아니냐. 이래선 발전 없어요. 제주도 초가집은 성읍민족촌에서 잘 보존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 집 식구들 사고방식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만 계속 참질만 고집하고 오빠 나무뿌리 돌멩이 돌아가고. 아니, 쟤가 저 은행빵 먹더니 또 물이 들었어. 다녀오겠어요. 아이, 아유, 철딱서니가 없어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런 기집애 버르장 머리하고는. 어이구, 무섭다. 저 다녀오겠어요. 되었네. 아이고, 인자 엄마 딸댁에 시계 찾으니만 이랑 그 시계만 봤던 모양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점심도 챙겨 먹고 서둘러들 나와. 응? 아이고, 그래요. 가자고. 아이고, 우리야. 이거 죄송해서 어쩌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일 나가십시오. 그냥 여기까지 그냥 와봤습니다.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해주세요. 어서 나가십시오.
할아버지. 소라. 할아버지. 전 이 나이가 되도록 할아버지 눈물을 처음 보았어요. 저 집에 산 할머니가 누구세요? 저 할머니가 누구신데 할아버지가 용서를 구하시죠? 용서를 구하다니. 할아버지, 오늘뿐이 아니에요. 전날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초가집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할 것도 없다. 할아버지. 갈 수 없어요. 이대로 갈 수 없어요. 할아버지 말씀 안 하시면 저 할머니 만나서 직접 다 듣겠어요. 선아, 제발 좀 이러지 마라. 할아버지 원망하려고 알자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 함께 하고 싶어요. 할머니 직접 만나겠어요. 혜선아, 예. 김인재 씨가 저희 할아버지 되세요. 손녀딸이에요. 이쁘게 생겼어. 할머님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왜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거죠? 그게 알고 싶어서 왔어? 네. 아무 일도 없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괜히 그러셔.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젊었을 때 여기 살으셨었지. 그래서로 알 뿐이요. 아니에요. 할머님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 이 할멈 말을 믿어.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고달.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나 좀. 누워야겠다. 어휴, 물 넣을까? 다시 오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자, 이리 앉지. 자, 자, 저쪽으로. 자, 어서 앉아. 할아버지, 지금 호텔에 계신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고향 땅에 죄가 많으신 분 같아요. 연세가 높으셔서 회사도 물러나셨어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선뜻 못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시죠? 무슨 죄를 지신 거죠? 글쎄, 뭐 죄랄 것도 없어. 그런 짓 한 놈이 뭐 한둘이었나? 간에 붙고 쓸개 붙고 담은 말 골라 빠는 놈들 많았어. 그래도 섹시 할아버진 고향을 뜬 양심이라도 있지. 이 바닥에 그냥 눌러 앉아서 또 이리저리 붙어서 뭐 유집내 행세하고 산 놈들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그깟 얘기는 이제 와서 뭘 되살리나. 다른 분들은 다 지난 일이라고 잊고 계실지 몰라도 당사자이신 할아버진 그 과거들이 괴로우신가 봐요. 할아버지 고통 덜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과거가 있다 해도, 설사 우리 할아버지한테 살인의 과거가 있다 해도 전 우리 할아버지를 이해할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안 듣는 게 좋아. 해 주세요. 못 듣긴 많이 했어. 별짓 다 해서 돈 긁어냈어. 저 바닷속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물질하는 잔네들 아주 못 살게 들들 볶았어. 들어오시라고 해라. 어쩐 일이오, 긴상이? 한라산 토종꿀 좀 가져왔습니다. 꿀이라면은 아직도 여러 단지 남아있네. 아, 꿀이야? 귀여운 게 아니죠. 안을 보십시오, 도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좋은 선물이야. 훌륭한 선물이야. 도사님, 좋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뭔가? 해녀들이 채취하는 물품을 독점한 겁니다. 반드시 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도록 거는 겁니다. 아유,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 많이들 패했어. 힘 만들고 패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패했어? 조합에서 별난 방을 붙였어. 응? 글쎄, 전복이고 해삼이고 미역이고 함부로 팔질 못한데. 뭐야, 팔아야 보리쌀 사서 밥을 지어 먹죠. 다 조합에다 팔아야 된대. 참 기가 막혀. 돌스러워라.
아,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누가 막아요? 서방님 나오셨어요. 나왔어. 그 셀 못 참아서 몰라서 저러실까. 엄마 보고 싶다고 부채겠지. 아줌마도 참 맹한 데가 있어. 아, 똑똑한 년 혼자 다 하면서 신랑은 왜 저런 팔분리 골랐을까? 아유, 착해서 그렇지. 바보는 아니야.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고 새끼줄 말아들고 쫓아다닐 때잖아. 조합 움직이는 게 뭔가 시원찮아요. 그게 다 인재놈 탓이래. 일본 놈 앞집이가 돼갖고. 당신하고는 친구 아닌가요? 그놈이 내 말 듣나? 바보 취급만 하는데. 한라산에 올라가서 표고라도 따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손발 묶어놓고 노는 건지 내가 날 모르겠어. 아, 당신이야 애보랴 진밀이 많지 않아요. 미안해. 많이 잘 달아줘. 잘 좀 달아줘. 아이씨, 아이코. 여기 좀. 돈 화게 드리. 이 뭣들 하는 거야? 끝장이라는 거 알지? 용서해주세요. 조합장한테 잘 말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지. 용자, 차보이 같은 천치바보 남편을 섬겨봤자 좋은 꼴 없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어서와요 성희 오빠. 아, 웬일이야? 친구가 와서요. 아, 글쎄 그 친구를 만났는데 술도 한 잔 안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앞마당에 계셔. 네. 야, 여기 좀 있어. 내 인사 좀 드리고 나올게. 어어. 자, 갑시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군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내려왔습니다. 에? 아니 누군데? 아이고 이 선문제 할망 새끼 언제 내려왔냐? 얘기하십시오. 밖에 있겠습니다. 에, 그래. 공교롭구만. 용내 할망 손주야. 아유, 우리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해. 사람 산다는 게 한평생 토해서 몇 번 비운하는 거지 뭐. 이거 아무래도 말이야. 내가 이거 섹시한테 말려들어가지고 주책을 떨었나 봐.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알아야 할아버지한테 고향을 찾아들 수 있어요. 어?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도울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와 노인에겐 보호를 한다는 구실로 출가 증명서를 띄는 겁니다. 출가 증명서는 수수료를 받고 자격을 까다롭게 하면 합법적이구만. 그럼요. 전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뿐인가? 그리고 물품 구입된 상품, 중품, 하품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그럼 상품 도장을 따내려고? 인상 좋은 작상했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못한 목숨은 없을 겁니다. 추운 겨울도 없이 바닷속에 드나듭니다. 그러나 살기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조합이 생겨난 후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합이 우리 몫을 가로채서 엉뚱하게 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냥 이대로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인상, 저것들이 왜들 저러는 건가? 에? 아이. 타나카 도사님, 우리들 요구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미성년 출가 문제 및 노인들에게는 출가 증명서를 발부하지 말고 그대로 출가시켜라. 둘째, 제주도 책임도사는 조합장직을 겸직하지 말고 즉시 사표를 내라. 셋째, 물품은 등급제로 하지 말고 일괄 지정된 가격을 지불하라. 지불책! 조합 규정은 법과 같은 거야! 넷째, 조합비를 받으면서 잡내들을 괴롭히지 말라. 다섯째, 물품은 반드시 경쟁 입찰에 붙여서 처리하라. 여러분의 요구 조건에 답변하겠다. 다섯 가지 모두가 조합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순한 대응이야. 긴상, 예. 너희들 물러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 마누라 좀 용서해줘. 나 그건 서해서 결정할 일이야. 아, 자네는 두루 잘 통하잖아. 나 같은 놈 그냥 빼낼 수 없으면 날 대신 들여보내줘. 나 같은 놈은 갇혀있어도 그만이고 매맞아도 억울할 게 없지 않은가. 나 집어넣고 우리 마누라 좀 용서해줘. 내 용서해줘. 내 은혜 있지 않겠어.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마누라 건사나 잘해. 야, 이놈아. 아! 이 새끼야, 이게! 아, 뭔 짓이야? 뭔 짓이야, 이게? 야, 인마. 마누라 건사만 잘할 게 아니라 자식 새끼 잘 키워. 용서해줘. 미안해. 너 날 친구라고 생각지도 마. 아우, 엄마 구해내려면 저 사람한테 빌어야 되는 거야. 물어버렸으니 다 틀렸잖아. 아버지 싫어! 아버지 싫어! 아니, 저기... 용서한다고 한마디 하고 마세요. 자꾸 드나들면 건강 해치는 건 어머님 뿐이세요. 그간 지난 일들 다 풀어버리고 마세요. 하긴 벌써 죽었어야 할 인간이 여직 살아서 그것도 크게 잘 됐다니. 사람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군요. 할아버지의 잘못은 어느 개인이라기보다는 고향 전체였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용리 할머니한테 특별히 속죄를 하려는 거죠? 알 거 없어. 아니에요. 설사 살인을 하셨다 해도 전 우리 할아버지 용서할 거예요. 그래, 그건 살인과도 같아. 징용장이 나왔습니다. 징용장이 나왔으면 나가야지.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도사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긴상, 노란 자위는 다 뒤로 챙기고 흰자만 나한테 준 게 충성이야. 예. 주민들 사이에 긴상 원망이 차지해. 더 이상 긴상을 두둔하다가는 내가 지탁 못하겠어. 약속하겠습니다. 징용만 면제해 주시면 제 재산 다 바쳐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재산 순간 하나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 적어 올릴 테니까요. 도사님 마음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 예. 감옥을 살려주십시오. 나 이미 상부에 보고된 일이라서. 네, 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사님께서 눈만 감아주시면 제가 가짜 인재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랬다면 나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나? 네! 손가락을 깨물어도 제가 맹세를 하겠습니다. 손가락? 네! 그 말을 어떻게 믿지? 예. 저쪽에 저기 뭐 이봐 자네하고 나하고 어렸을 적에 바다에서 풍덩하던 똥꾼 친구 아닌가? 자네가 갑자기 나를 친구로 대주니까 좋긴 좋네. 자봉이 왜? 이 밭 갖고 싶지 않은가? 에이, 놀리지 마라. 갖게나. 헤이. 응, 가만 있어. 응? 이게 땅문설세. 응? 이제 믿겠나? 이제? 이제?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면 돼. 자네가 김인재가 되는 걸세. 내가? 김인재가 되다니? 나 대신 징용을 나가주는 거야. 징용이 뭐대? 아 잠깐 고향을 떠나다 돌아오면 되는 거야. 정말 정말 징용 대신 가주면 이 판무소 놔주는 거지? 아 이미 주지 않았어? 그래 징용 나가줄게. 이젠 백차봉이 아니라 김인재일세. 그래 그래 내가 김인재 형제로면 이 밭이 내 거다 이거지. 우리 마누라 바닷대기 가는 게 소원이야. 고마워 차봉이. 차봉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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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재라. 그래 내가 김인재다. 그래 김인재다. 내가 김인재다! 김인재다! 내가 김인재예요! 알았죠? 아유, 어느 날씨 좋고 잘 관리하자고. 아니, 용식이 부시럼 난 거 어떤데? 응, 나한테. 아이고, 운좀 하게 좀도 아, 저, 개수씨, 개수씨, 저... 이리 좀 오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세상에 이런 바보 전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바렌택이 얻어갖고 진용 대신 나가겠다 약조했대요. 진용을 대신 나가요? 예, 김인재가 꼬였어요. 그런 법도 있나요? 아이 저 자기 세도 믿고 그러는 거죠? 아, 지리들끼리 짜고 하면 그게 안 될 것도 없어요. 없어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이제 이거 응? 저리 아버지. 어 뭐야? 밤문서 일이 내세요. 진용은 안 돼요. 나가면 죽는 길이에요. 아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팔자인 거야. 우리 살림의 밭한떼기 어디라고. 괜히 당신 일 망치지 말어. 아 그래서 판문서 어디 있는지 내놔봐요.
당신도 속으로는 대견하지. 이리내라. 아, 반문서 이리내. 글쎄, 이 문서가 당신 죽이는 문서예요. 갖다 줘야 돼. 안 돼, 이 빈대.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저 예쁜데가 어디로 가려고 저래? 뭐요? 저 반문서를 돌려주고 약줄 어기자는 거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영이 뭔지도 몰라요. 착하기만 했지 바보예요. 아, 취소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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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그럼 집과 돈 200원 언제까지 내놓으시겠소? 집하고 돈이라뇨? 아무것도 모르시는군. 자, 보세요. 자, 이게 약조 오기면 돈과 집 내놓을 때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자복이 손도장이야.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예쁘네. 안 돼요. 아, 예쁘네. 안 돼. 여보. 여보. 아, 예쁘네. 여기 어디라고 왔어? 자네 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 변동 없어. 소문나지 않게 단속 잘해. 시끄럽게 되면 다 깨버리고 자네 집 잡도록 할 거야. 언니. 그래, 그래. 여보. 아, 예쁜데. 밭 안 댕기면 내가 비싸게 파는 거야. 아, 우리도 밭 한번 가고 살아야 되잖아. 왜 간신 죽어요? 밭 안 댕기에 왜 목숨을 버려요? 아니, 이러지 마라. 잘 부탁하네. 그래, 잘 부탁해. 걱정 마. 그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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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도 다 있어요. 여보, 왜 대신 좋아요, 여보? 안 돼요. 들어와. 잠자리는 어디다 정했냐? 아주 이리로 옮겼어요. 잘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망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어떤 과거도 경멸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고통, 할아버지의 과거 다 알았어요. 그래요. 살인이에요. 그건 살인하고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분을 죽였어요. 백설아! 그래요. 아무리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다 해도 잊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마땅히 속죄를 해야죠. 어쩜 할아버지가 그럴 수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 얘기 그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저 억지를 부렸어요. 다들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반발했어요.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고향을 팔았고 친구를 죽였어. 그게 무서워서 고향을 떠나는지도 몰라. 이 해렙이 비장해. 나 하나 잘 살려고 못된 짓 너무 많이. 내가 기업가로 성공한 건 어쩌면 인간으로 실패를 했다 그런 증거인지도 모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훌륭하세요. 할아버지 훌륭하다고 난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속죄할 길을 찾아드리겠어요. 할아버지 고향이 무섭죠? 그래서 할아버지 고향 기피하신 거죠? 할아버지 고향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아니 어떻게 오셨죠? 백성구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아유, 그 미친놈을 모타로 만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애인도 없어요. 오로지 나무뿌리하고 돌입니다. 그 성구 그 녀석아 군대 동기인데 제대할 때 먹고 살기 힘들면 제주도로 내려와라. 일거리를 주겠다. 그래 잔뜩 믿고 내려왔더만 글쎄 나와 같이 나무뿌리나 캐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예? 아니 나 참. 그래서 저 여름이나 지내고 올려가려고 일단 그 식사 당번에 주시겠습니다. 산에 가셨어요? 예. 아니 어떻게 오셨죠? 성구 녀석이 애인이십니까?
아니요. 기다리겠어요. 아, 예. 아, 예. 저 이돌 이 아, 네. 저 이건 저 제 야, 병식아. 어, 성구야. 야. 야, 야, 성구야. 응? 자, 저, 자, 이거나 좀 잘 봐라. 야, 이거 또 왜 이래, 이거. 야. 어, 야, 그거 좀 그거 잘 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성구야. 네 애인 오셨어. 야, 인마, 너 그런 미인을 숨겨두고, 아유. 인마, 싱거운 소리 하지 마라. 인마, 정말이야. 야, 저기 온다. 안녕하세요. 전날 횟집에서 잠깐 뵈었었죠? 아, 그런 것 같군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횟집 영감님이 칭찬 많이 하시대요. 어, 참, 앉으십시오. 예, 거기서 앉으시죠, 뭐. 야, 병식아, 너 차례 준비해라. 왜? 야, 야, 나 식사 당분인지 다방 구운 아니다. 응?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좋은 친구죠. 나무들 중에선 가장 목질이 단단합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이죠. 이 중국 본토의 일부와 일본 규슈 지방 그리고 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조롱나무는 이용도가 높죠. 이용도가 높다는 건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지게 마련이죠. 영리의 대상이 되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까지는 캐내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뿌리는 보통 땅속에 수백 년씩 묻혀 있었던 겁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햇빛을 봤군요. 난 이 뿌리를 보고 있으면 지하의 환상곡을 듣는 듯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죠. 김인재 씨 아시죠? 손녀딸이에요. 할머니를 한번 만났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당신을 봤던 그날, 그 영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들이죠. 우리 시내 내려가요.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 조부모 세대의 일을 탁 터놓고 해결하고 싶어요. 그럽시다. 자, 차 좀 드시죠. 김혜자, 정말 소주 마셔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날로 어떻게 취급하는 건가? 이런 술은 이 근처에도 안 갔을 것 아니야. 술 맛 좋다. 해맛도 아주 달어. 꿀맛 같아. 정말이야? 이 사람아, 나는 이제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김인재야. 인재. 아니야. 대하기가 어려워. 높은 분이라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 옛날 친구 만나서 가슴 탁 열어놓고 술 한잔 하려는데 자꾸 이럴 거야? 아버님. 어, 그래. 잘 가져왔어. 이건 당금 사고 올린 은어입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자랑하세요. 김 회장님 친구시라고. 이웃집에 침이 마르세요. 이 녀석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아버님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자네 자랑 좀 했네. 아니. 저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오시면 꼭 들리세요. 야, 우리 술 마시게 나가서 일들 봐. 아버님, 예.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아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많이 드세요. 삼수. 다 큰 것들은 서울이다 부산이다 빠져나가고 저 막내 데리고 사네. 삼수, 자네 가족을 보니 사람 사는 동네에 온 것 같대. 고향 맛을 느끼겠어. 우리네 사는 게 우습지 뭐. 아니야. 정말 살부지답게 살고 있어. 이 라이터 지난번 생일 때 며느라이가 사줬어. 자. 담배 맛이 유난히 좋군. 김혜선이라고 해요. 백성구라고 합니다. 우리 만난 걸 건배해요. 술 잘 아십니까? 몇지 정도는 심심찮게 마셔요. 한 병씩만 합시다. 그래, 얘기합시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성산포에다가 작은 호텔을 지어서 성구시댁에 드리고 싶어 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우리 집안의 모든 결정은 아직은 할머니십니다. 젊은 분들의 판단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할머니 판단도 아직은 반듯하십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허락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선처해 주세요. 나도 원치 않아요. 호텔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준다고 다 봤습니까? 묘한 분들이시군요. 그렇다고 한라산 괴물론 보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노인분이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당신 생각까지야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랑 일어납시다. 우리를 설득할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마음이나 돌리세요. 이제 우리는 다 잊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잊으려고 노력했기에 원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당신들이 나타나서 우리 상처를 건드리는 꼴이에요. 아직 할머니께서는 깊은 원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우리 할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서 외면하는 것도 할머니 잘못입니까?
그래, 그래. 혜선아, 그럼 내일 아침 비행기표를 아예 예약을 해버려. 모시고 올라와. 아, 거기 상황이 그런데 거기 더 있어서 못하냐? 네, 아빠. 그래 볼게요. 할아버지가 지나치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 이 호텔 세우는 문제는 일단 백조화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요. 무슨 통통성 한척이라면 몰라도 호텔이 무슨 여행숙 차리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그제 일도 아니에요. 해방전이면 그게 언제입니까? 아, 난 그거 연수도 못 따지겠네. 사람이 옛날 잘못 다 쫓아다니면서 빌다가요 인생살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세월 좋다는 게 다 뭐예요? 망각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님 연세도 그만하시고 회사를 정리하고 나시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화란 거예요. 중심을 잃으신 거예요. 자, 어머니. 아, 그럼 할아버지가 노망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노망이라면 노망이야. 상식에서 벗어나도 그렇게 심하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 아, 그만들 둡시다. 맞아, 형님. 호텔 문제는 일단 백지화시키자.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다고 우리 설득을 하자고. 할아버지,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 혼자서만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처음부터 내 자신의 문제였다. 네, 누구도 내 이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 내가 날 추궁하고 학대라는 거야. 이 세상 이제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살아온 평생을 뒤돌아보는 수밖에 없잖아. 난 재물을 끊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았어. 내게 고통을 받은 사람, 내게 피해를 입은 사람, 보상하고 싶어. 그건 아주 조그마한
근데 이 받으려고 하질 않아. 난 날 거부하는 그 문을 열고 싶어. 그래서 나 남은 여생 고향에 머물고 싶어. 이 할애비가 잘못 생각하거냐? 많으세요. 엄마. 엄마 아니다. 손님으로 왔다. 아 참, 오늘이 적금 붙는 날이네요. 에휴, 3년 적금이라는 게 참 지루하구나.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뭐. 네 오빠 하루빨리 땅 마련해줘야 전시장 만들 텐데. 제 결혼 자금은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네 월급 꼬박꼬박 다 저축하고 있으면 됐지. 뭐 집 사갖고 시집갈래? 사진만 갖고 가죠 뭐. 듣기 싫다. 엄마 저쪽으로 가세요. 야, 너 이 뿌리에다 이름 한번 붙여봐라. 성구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응? 저녁에도 라면 먹일래? 돼지 같은 놈 맨날 처먹는 국리구나. 아 직불이라면 씹어서 이 단물이나 나오지. 아 이런 말벽 따구 같은 걸 뭘 그렇게 애중주의하냐? 어? 야, 저 오늘 그 외상이라도 좋으니까 말이야. 어? 그 저 돼지 삼겹살 좀 먹자. 어? 야, 병식아, 이건 걸어가는 원시림. 남은 뿌리가 걸어가기는 어딜 걸어가? 나... 어? 걸어가는 원시림? 야, 근사다. 어. 임마, 사람도 흙으로 빚어서 후오구 생명을 불어넣은 거야. 응? 이건 하늘이 높은 줄 모르는 야망. 이건 갑자기 생각이 꽉 막히는데. 야, 이 지하의 광산곡. 응? 어. 어때요? 지하의 광산곡. 네. 지하에서 수백 년 열기를 식힌 뿌리잖아요. 지하의 광산곡. 야, 좋다. 제 창작 아니에요. 지난번 성구 씨 자신이 지하의 광산곡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오늘 어쩐 일이십니까? 얘기 좀 해요. 네, 그럽시다. 네, 저 웃돌이 좀 입고 나올게요. 아, 저. 야. 너 쟤 사랑하면 안 돼. 네가 좋아하는 거냐? 아니 뭐 내가 좋아한다는 것보다 말이야. 너 할머니 심정을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어떻게 눈을 이렇게 맞부닥칠 수 있냐? 자식 걱정을 마라. 야,
좋죠? 저 위로 가면 쫙 깔렸어요. 보이신 다리를 쫙 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쪽에 가면 이렇게 어머, 어디 가세요, 성구 씨? 수고들 많아요. 500 장군 얼굴 언제 보는 거예요? 나타나겠죠. 몇째 장군한테 중매 서줄까요? 장남한 피하면 좋아요. 네, 수고들 해요. 네. 아주 인기가 좋군요. 내가 제주도라면 아가씨고 산이고 돌이고 바다고 흑한중까지 다 좋아하니까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서요? 네. 지금 얘기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날은 내 시원한 맥주를 대접받았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아주 시원한 곳으로 모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세요. 아우, 더 못 올라가겠어요. 앞으로 날 만나러 올 땐 이런 신발 신고 오지 마십시오. 이걸 신으십시오. 네? 더 가야 되니까 어서 신어요. 내려가요. 난 전날 맥주집에 구운 소리 없이 따라갔습니다. 좋아요. 양말은 사용하겠어요. 그냥은 등산화 못 신어요. 산 냄새예요. 한라산 냄새. 이거 뒤집어 주세요. 그럼 신을게요. 발 아프시겠어요? 괜찮아요.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그 얼굴을 찾을 겁니다. 저 500장군의 어머니가 설문대 할망인데 키가 크고 힘이 세였답니다. 키가 어느 정도 컸냐면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발이 바다에 닿아서 물장구를 쳤답니다. 거짓말도 어지간한 전설이군요. 그러나 난 믿습니다. 전설을요? 네.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라산도 설문대 할망이 삽으로 일곱 번 흙을 퍼서 던진 게 한라산이 되었고, 제주도 여러 곳에서 작은 산들은요 다 할망의 남학신에서 떨어진 흙입니다. 바로 저기 펼쳐진 그 500의 장군의 석도 모두 할망의 아들들입니다. 어머니에게 불효한 한을 유쳐 스스로 저렇게 돌이 되어 서있답니다. 한라산의 계절은요 숱한 꽃 속에서 피어납니다. 겨울엔 눈이 꽃을 피우게 하는 설화, 봄엔 500의 아들들이 흘린 눈물에 한이 되살아난다는 붉은 철쭉,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도
들판을 뒤엎은 푸른 고산 식물과 거목돌과 벗하여 온 들판과 계곡은 아주 아름답게 수를 놓죠. 백록담으로 오르는 비탈길에서 우리는 산비 속에 풀을 뜯고 사는 떼소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들도 백록담 물을 마시고 고산 식물을 먹고 삽니다. 백록담은 구름 속에 삽니다. 좀처럼 얼굴을 내놓지 않죠. 1950m의 키다리가 낯 뜨거워서 자주 구름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물안개 자욱한 침묵의 화산 백록담에 손을 씻으면요 9월 한낮이 그냥 으쌰 죽기만 합니다. 나비 한 마리 없나도 없고 휘파람 새도 울지 않는 태고 속 빗발을 몰고 가는 바람의 구름도 백록담에 내려앉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구름에 묻혀 마소랑 꽃이랑 더불어 오래오래 살고만 싶습니다. 한라산은 하늘이 점지해 주신 식물의 보고입니다. 산 아래는 아열대성 식물, 중간산에는 온대성 식물, 또 그리고 정상에는 한대성 식물의 층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죠. 특히 정상에 가까운 자리 한 살아 100년 죽어 100년 산다는 구상나무의 고사목을 보고 있으면 인간사 숱한 사연들이 서로 엉켜 동침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게도 제주도가 자랑스러우세요? 고향이니까요. 고향을 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도 요즘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하루하루 없어져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 아닐까요? 난 미숙한 놈입니다. 제주도만큼은 조금 더 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편협한 고집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집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관입니다. 어머니 시집 올 때 잡녀가 아니었죠. 시집 와서 잡녀가 됐답니다. 할머니의 뜻을 따르신 거죠. 지금 상군이십니다. 상군이 뭐예요? 이를테면 잡녀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지도자죠. 상군은 앞에서 조리를 파악하고 새로운 어장도 개척합니다. 다른 잡녀들과는 달리 수심 15m에서 20m까지도 내려가죠. 근데 외지에서들 찾아오면 잡녀들을 마치 관광자원인 듯 대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극렬한 삶의 투쟁입니다. 부끄럽군요.
수압 때문에 고막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까닭모를 두통에 시달기도 합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아, 이거 왼쪽에 멋대로 모시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모시고 다녔다고 생각하세요? 아, 끌려다녔다면 용서하십시오. 이제 이 얘기 좀 해야겠어. 우리 할아버지께서 호텔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세요. 또 그 얘기입니까? 받아들이세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배타적이세요? 수락껍질 안에서 외부와의 무관한 듯이 인연을 끊고 살면 그게 가장 순수한 거고, 그게 영원한 거고, 그게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살아가는 건 우리의 방식과 생각이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폐쇄적이세요? 폐쇄적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식입니다. 이것 보세요, 성구 씨. 우리 할아버지께서 속죄하려는 건 그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순수하지 못하고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할아버진 괴로워하고 계세요. 연세가 70고령이세요. 나머지 여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 우리가 뭘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수억 원의 자본이 들어가요. 그것을 들이겠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잘못이죠. 왜 잘못인지 그거 설명해 드릴까요? 만약에 우리 식구들한테 그 호텔을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지금도
할망 마당에 나가시는 잡녀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잡녀세요. 우리 아버지 시골 국민학교에 교감이시고요. 내 동생은 순박한 꿈을 안고 사는 지방은행 행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호텔을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 할머니 갑자기 머리에다 빠마하고 양장 차려입고 구두 신고 금태 안경 끼고 냉방시설이 잘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커피나 마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사장되고 나 전무대가 자가용이나 끌고 다니고 50이 다 된 우리 어머니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헬스클럽 있다 뭐 어디다 살 빼러 다니고 내 동생은 결혼 상대자 찾는데 이건 사람 됨됨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학벌이다가 뭐 재산이다 뭐 출세 가능성 뭐 그런 거나 따지고 효수 씨 우린 지금도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아주 행복한 가정이라 다 부러워도 하고 있어요. 그래 속죄의 방법으로 그 호텔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얼마나 진실되게 할머니를 생각하는 속죄인지 그 자체가 난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장황스럽게 내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얘기 잘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 옛날 얘기 하나 더 해드리죠. 저희 아버님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허약하셔가지고 여러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셨답니다. 저희 할아버지 증명에 끌려가지고 1년 되셨을 때요.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생사고비길을 헤매셨답니다. 시골 의사들도 아주 속수무책이었죠.
우리 처리, 우리 처리, 우리 처리 살이 살았구나. 저라, 그래, 저라, 저라, 저라. 재수 씨, 죄송합니다. 네. 여기 어제도 왔었어요. 나쁜 일이 있는 거죠. 그분한테서 나쁜 소식이 온 거죠. 진정해야 돼요. 처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사망 통지서가 왔습니다. 처보이는 김인재 그놈이 죽였어. 그놈이 죽을 팔자에 처보이가 대신 죽었어. 놔둡시다. 남편 무사기는 얼마나 빌었겠소. 원망도스럽겠지.
가보니 그럼 지가 자천에서 죽은 거예요.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애 생각해요. 살아서 마음이 착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갔을 거예요. 천치 같은 새끼, 죽긴 왜 죽었니?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행패부리거든. 예. 수달 물러가지고 공무집행제로다 수갑 채우라 그래. 알겠습니다. 자, 뭐요? 어디로 떠납니까? 출가 잠수란 제주도를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잠지를 하는 거죠. 안 간 곳이 없었죠. 중국 우라지보스토크까지가 나갔으니까요.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떠나셨군요.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참아내는 분입니다.
할머니 가슴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걸 이해해야 합니다. 난 결코 할아버지를 경멸하지 않아요. 난 할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할 겁니다. 할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식이 될 순 없어요. 성구 씨, 우리가 두 분의 화해를 이뤄드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자랐던 시대는 아니지만 결국 그 시대도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도 책임을 져야죠. 할아버지에게 깊은 애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씨, 제게 조롱부리를 선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식구에게 뿌리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조롱뿌리를 제주도 밖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장차 세울 그 전시장에다 혜선 씨 몫으로 내 진열을 하죠. 보고 싶으면 내려와서 보시고요. 좋아요. 내 조롱뿌리를 갖고 싶어요. 그 대신 그 뿌리는 제 힘으로 캐게 해주세요. 아, 저, 갑시다. 아니. 이 애비가 필요하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게야? 아니, 내가 그만한 돈 쓸 자격이 없다는 게야? 글쎄, 아버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식구들 의견이 모두 그렇습니다. 아니, 너희놈들이 언제부터 예비래 가족 회의까지 열었다는 게야? 미친놈들, 이 애비 아직 안 죽었어? 알았어, 전화 끊어. 할아버지. 아니, 넌 이 낯선 고장에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이 밤중에 돌아오는 게야? 할머니 손절 만났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마. 그건 이 할애비 일이야. 내 인생 자리까지 내가 해! 나의 뒷처리 못하는 그래 할애비 아니야. 교환인가? 나 내일 서울 간 비행기표 두 장만 예약해줘. 아침 9시 정도면 좋.
새벽부터 웬일이십니까? 갑자기 예? 서울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도 할 겸. 아, 저 성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그 몹시 노하셨대요. 할머니가요? 예, 그 성구가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혜선 씨 할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답니다. 왜들 이러세요? 당신 애들이 뭔데 우리 집안에 틀 쓰셔 놓는 거예요?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젯밤 오빠가 와서 할머니 심정을 건드렸어요. 용서해야 된다고 아주 강경한 게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듣기만 했어요. 오빠가 돌아간 다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놈아, 네 놈이 뭐야? 이놈아, 네 깐놈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 집다라고 며칠 휘몰아 돌아다니더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할머니를 설득하려 드는 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뭐 필요 없어!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그만 좀 해두세요. 우린 그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인 게야. 지난 날이 그렇게 후회스럽거든. 세상 천지 불쌍한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 많아서 좋은 데 말이 오라 그래. 나도 싫어. 나도 용서할 수 없어. 다 기억해. 내 이 두 눈으로 본 거 다 기억해.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니, 제가 그동안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만 저도 김인자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 인간 때문에 어머니 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듣기 싫다. 그만 들어해라. 아니, 어머니, 왜 일어나세요? 답답해. 답답해. 아유, 어머니. 할망받다 나가야겠어. 아니, 며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바다에 어떻게 나가신다고 이러세요? 괜찮아. 아이고, 어머니. 이제 그만 올라가. 네, 올라갑니다. 할머니,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할게요. 할아버지께서도 다시는 옛일에 시달리시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잘해볼게요. 그래, 그깟 일들 다 벌써 물거품 돼서 바닥 멀리 없어졌어.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아저씨라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 원망치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요. 아버지를 잃은 아저씨 어린 시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아픔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다시 하지 맙시다.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유, 그만큼 마음 썼으면 됐어요. 가서 할아버지 마음이나 편안히 해드리시오. 너무나 관대하시군요. 어서 가보세요.
성구 씨. 아직도 할머니의 가슴은 굳게 닫혀 있는 채 그대로인가요? 이곳이 싫어집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제 고향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돌과 나무뿌리를 미련스럽게 지키고 있는 성구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를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탄생한 겁니다. 혜순아, 너 제주도 청년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 아직 결정된 바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아니, 곧 제 생각을 그곳에 전할 생각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 이 애미는 네 전화 받고 아주 깜부칠 뻔했다. 어? 싫어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요. 왜? 할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식이 되시고 어떻게 며느님이 되세요? 호텔, 네, 수억 원의 재산을 현실이 아닌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 속에다 내던진다 해서 할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가 제주도를 갔다 오더니 뭐 홀린 거 아니야? 네, 그래요. 홀렸어요. 진실된 것에 대해 홀렸어요.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호텔 그 사람들 받지 않겠대요. 우리처럼 사는 인생 원하지 않겠대요.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올바른지 깨달았어요. 제가 성구 씨 사랑하게 된 것도 학벌이나 재물이나 그 사람 명예 그런 것 때문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람답게 사는 모습 그것 때문이에요. 혜순아, 일로 와봐라. 결혼을 그렇게 쉽게 기분으로 해서 되는 게냐? 기분으로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솔해서는 안 된다. 결혼이란 여러 가지로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게야. 할아버지의 생각 듣고 싶어요. 일단은 반대일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만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니군요. 할아버지 마음도 똑같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훌륭한 신랑감은 얼마든지 많다. 그건 할아버지 기준에서 봤을 때 그때 얘기죠. 그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랴? 안 되는 일이야. 왜요? 내가 반대하는 걸 내 과거와 결부시킬 건 없어. 할아버지,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집안 대대로 할머니가 잠수고 어머니가 잠수고 집안 식구 대대로 잠수 집안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또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그 집, 그 신랑 될 당사자 뭐 이렇다 하겐 내세울 게 없다는 건 사실 아니야?
할아버지 곁에서 그동안 할아버지 고통스럽고 할아버지 참여하는 모습 지켜봤던 그게 할아버지의 참여의 모습이 겨우 그 정도의 깊이였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참여의 깊이가 할아버지 손녀딸 하나 내던질 수 없는 그 정도의 이기적인 참여였나요? 할아버지 손녀딸을 고향 땅에 시집 보낼 수 없다는 할아버지 진실이 무엇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염원은 위선이었던가요? 예슬아!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가슴 활짝 열지 못했는지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참회의 빛을 그냥 비춰만 줬을 뿐 할아버지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참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할아버지 모든 것 다 던져서 참회하지 못하세요? 그런 엄청난 가오를 용서받으려는데 아까울 게 무엇이고 바꿀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용서하시라고 말씀드려봤냐? 네. 역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넌 어서 한라산에나 올라가. 네 할 일 있잖아. 나무 뿌리고 돌이고 요즘 흥미일이었습니다. 성구야! 요즘 할머니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용서한다고 한 말씀 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얘가? 우리 식구 모두 탈바꿈 좀 해야 됩니다. 아버진 저 제주도 밖으로 정근도 좀 가보시고요. 어머니도 그 잠수 좀 관둬 보시고요, 좀. 듣기 싫다, 이놈! 이미 다 안다. 너 서울 그 색시 변지 왕래한다지? 네. 안 돼! 끊어! 할머니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 원수 집안과 마찬가지야! 어머니부터 마음 좀 활짝 여보세요. 원수는 무슨 원수입니까?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미쳐! 애미야. 네. 성구 저 녀석이 왜 그러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이리 주세요. 어찌. 혜선 씨, 모든 것을 포기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을 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지 왕래도 이것으로 끝냅시다. 야, 임마, 그 술 좀 작작 마셔. 가 있어. 야, 성구야. 너 서울 올라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야, 임마. 그건 왜 가져가? 야, 임마.
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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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아, 예, 저 병식입니다. 아, 어? 예. 아유, 아, 저, 아, 아버님 안 주무셨군요. 어이, 예, 저, 웬일인가? 아, 예, 저, 아, 저. 아니, 그래. 아, 예, 자네가 어쩐 일이야? 아, 예. 왜 그렇게 서둘러? 어? 예, 저, 저. 어? 자, 산에 좀 가보세요. 술 먹고 이상해요. 그럼 무슨 일을 좀 저질를 것 같습니다. 모래는 줄 아니? 정신 나간 놈이래. 그러나 할머니고 아버지고 우리 식군 너 하는 일 값어치 없다고는 안 본다. 애미 이런 꼴 보려고 물속 헤매며 본 돈 적금 묻는 줄 아니 이놈아. 땅 마련해서 너 전시장 세워주려는 거야. 이런 못난 놈 싫으면 다 걷어 치워 이놈아. 무슨 큰 뜻을 기대었니? 애미가 속았어. 자식한테 애미가 속았어. 오빠! 와! 야, 속속속. 오빠! 오빠!
선씨! 500장군이에요! 500장군을 발견했어요! 봐요!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죠? 어때요? 고통의 얼굴이죠? 선무씨! 그렇습니까? 축하해요. 기어이 전설 속의 500장군을 찾으셨군요. 혜선 씨, 이 어장의 이름이 할망바당이에요. 바다를 바당이라고 하죠. 전설의 바다인가요? 아닙니다. 생활의 바다입니다. 생활의 바다요? 수심이 얕고 비교적 어획물도 풍부합니다. 여기선 할머니들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로원 작업장 같은 곳이죠. 아주 훌륭한 경로심이군요. 네. 평생 물속에 사셨던 분들 바다에 드나드셔야 건강이 유지되시거든요. 성구 씨. 성구 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요. 잠수도 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어요. 물론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즐기기 위한 잠수였죠.
당할 테니 두 말 말라는 통보나 같은 겁니다. 할아버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버님,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글쎄다. 안 됩니다, 아버님. 왜? 아버님, 저희도 애비고 애미지 않습니까? 내가 시킨 결혼 아니야. 혜선이 지 자신이 선택한 거야.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 안 돼! 아버님, 도대체 우리 혜선이를 어째서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니? 왜 그 집안이 어때서? 애비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너희 집안보다도 수백 배 훌륭해!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오빠, 어렵겠어. 단념해라. 성구야, 어떻게 다른 데 돈이라도 구해서 너 땅 마련해 줄 테니. 넌 그저 전 시장 만들 생각이나 해라, 응? 아유, 얘, 그 500장군도상 우리가 봐도 정말 신기해보이더라. 어머니, 제 결혼도 결혼이지만요, 할머니도 마음을 푸셔야 여생이 편하실 거 아닙니까? 예, 할미야, 이리 좀 나와봐라. 네, 어머님. 이상하다. 아니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아니 얘 이상하구나. 태화기고 망사리고 잠옷이고 다 없어졌다. 그게 왜 없어져요? 아 봐라 없잖니. 어머님 혹시 바다에 그냥 놔두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네. 거기 놔두시고 온 거예요. 아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아유 어머님, 제가 휙락해 가서 가져올게요. 아니야, 함께 가자. 그런데 저 태화기 왜 저기 떠 있냐? 글쎄요. 어? 아니 저기 누구야? 아, 서울 김 회장님 손녀딸인가 봐요.
한복은 못 땄지만 소란 잡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할머님이 잡녀가 되려면 잡녀가 될 거예요. 할머니, 우리 결혼 승낙해 주세요.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죄를 용서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 저요 아주 좋은 손주며느리 될게요. 할머니 뭐든 원하세요. 할머님이 바라시는 손주며느리가 되겠어요. 어서 가서 그 잠옷이나 벗어놔. 할머니. 다 필요 없어. 나도 구척해 좀 하지 마, 제발. 할머니. 애미야, 나 좀 어디 좀 편안하게 좀 해다. 색시,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 굳게들 먹고 여기서 끝내줘요. 어서 그 잠옷 벗어요. 그 태왕 망살이 어머님 평생을 지켜준 물건이에요. 그걸 함부로 한 것도 색시 잘못이에요. 벗어! 벗어, 벗어! 사람이 왜 이렇게 경솔해? 성구 씨. 우리 결혼은 안 되는 거야. 저요? 경솔해서 이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잡녀가 될 수도 있다고 각오한 거예요. 성구 씨야말로 경솔하군요. 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겨우 이 정도인가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할아버지의 과오를 아직도 용서 못한다면 이제부터 저는 당신네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보세요? 접니다. 백성구입니다. 찾았나?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성구군, 내 방에 좀 와주겠나? 알았어. 고맙네. 들어와요. 잘 와줬어. 혹시 할아버님께서는 무슨 연락을 받으셨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없었어. 야, 이거 태풍 도치는데 어디서 이 파도에 휩쓸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응? 넌 그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아,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아, 사람이 벌써 이틀째 행방불명됐어. 그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도대체 니네 집은 틀려먹은 거야. 응? 아, 그런 원한 관계를 갖다가 그런 건 말이야 다 옛날에 다 묻혀버린 거야. 왜 그런 꼭 헛개비 같은 얘기를 꺼내가지고 오늘의 일을 망치는 거니? 이거 큰일 났군. 제주를 떠나지 않은 걸 확실해. 공항이고 배편이고 떠난 흔적이 없어. 여보세요? 늦게 죄송합니다. 저 백성이에요. 혹시 저희 오빠 계신가요?
바꿔드리죠. 네, 성구입니다. 오빠, 마라도에 갔어요. 배에서 해선씨 본 사람이 있대요. 할머니, 해선이 마라도에 갔다죠. 그래. 용서하세요. 이 못되고 나쁜 놈 용서하세요. 평생 평생을 이놈이 망쳐놓은 거 압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늙은 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 늙은 놈 죽기 전에 고향 땅에 편히 드나들게 해 주십시오. 저, 일어나세요. 알세. 이까지 무릎 꿇는 게 문제가 내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내 죄는 다 벗을 수 없을 것이야. 아니야, 난 진작에 죽었어야 돼. 진작에. 할머니, 용서하세요. 이제 용서하셔야 됩니다. 혜선이! 이봐! 네, 이봐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성구 씨도 싫고, 가족도 싫고, 할머니도 싫어요. 혜선이. 여기서 살 거예요. 한 달 후에 실증이 날 망정. 이 순간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리 올라라. 어서.
앉아봐. 결혼 반지 만들어. 할머니. 혜선이, 저거 할머니께서 캔 진주야. 그냥 진주가 아니야.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지. 진주를 입에 물고 운명을 하면 왕생 극락한단. 그거 다 미신이야. 괜히 그런 얘기 해주면 기분만 언짢아. 아니, 할머니. 그 이상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래서 우리 잡내들은 지 손으로 딴 전복에서 진주가 나오면 제일 큰 걸로 평생 지니지. 요즘은 그렇지들도 않아. 진주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모두 팔기들 바빴어. 할머니. 할머니, 제 할아버지 용서하신 거죠? 옛날에 주셨던 밭을 받고 산 땅이에요. 그 땅을 키웠더니 이렇게 넓어졌어요. 밭으로 가꾸질 않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분 옷 한 벌 집어넣고 만든 무덤이에요. 용서하세요. 아니에요. 팔자련이 하면서 살았어요. 원망한 적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하나요? 여기가 아주 명당이래요. 이 땅 내드릴 테니 이 다음에 오래오래 사시고
고향에 오시고 싶으시면 와서 묻히세요. 애들이 풀이야 잘 봐주겠죠. 우시엘, 손주 며느리 좀 받아주세요. 잠질 가르쳐 줄게. 그렇다고 뭐 잡례를 부리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배워두면 어려움 당해서 힘이 될 수 있어. 사람 한 평생 배려볼 일 다 많은 게야.